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한신교회 와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 문제들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렇게 가장 사랑했던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좀 홀연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를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참 많이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고 감정이 달라서 뭐 싸울 수도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어려운 것들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당하는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열심히 한것 같은데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역자로서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가야 될까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이 그런 말씀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 정말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상황들을 돌아보면 과연 정의의 하나님께서 계신 것 같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처음 보내준 아내를, 어린 아내를, 학대하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또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소통하여서 하나님을 거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그들은 할 얘기가 좀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나라들한테 지배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 지배 속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한탄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한신대 수련회 하는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발견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 그거는 나를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여서 기도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티끌이 보이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뭐였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참 너무 안타까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원한 그 원통함이 있었으면, 야,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종이가 어디 있냐, 어디 내가 따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던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의 연속은 아마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항상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평탄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전 역사를 통해서 봐도 승승장구하고 편안하게 지냈던 역사, 그 역사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또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도전받았던 역사가 훨씬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일한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동일하게 이런 어려움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12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의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금 탓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지 저에게 가르쳐 주어서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마음은 멀리 있고 입만 가깝다는 거예요. 입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구별은 하지만 영원히 그들을 버리지 말아라 달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간곡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어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했던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조리한 현실을 맞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가장 먼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것 때문에 너희 마음을 다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37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시편 성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악평하지 말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너희의 마음을 거기에 뺏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이 아무리 흥황한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의를 통해서 베인 풀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마를 것이다. 너희가 불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칠까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거스릴까 두려워한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끊임없이 도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조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 때문에, 때로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안 될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또한 오늘 시편 성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헌신자를 연단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은 공의로운 재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끊임없이 시험과 걱정거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지막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 때 얻었던 아들,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 3일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한 번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황급히 그를 말리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준비한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드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동안 아무런 희망과 미래가 없는 것처럼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갔을 때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했지만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17년 동안 그는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동방의 부자였어요. 열 자식이 있었고 동방에서는 제일 부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부자였고 사단도 인정해서 욥을 동방의 가장 부자라고 인정할 만큼 부자였던 사람. 어느 날 그 많은 재산과 열 자녀를 다 잃어버렸을 때에 욥이 어땠을까요? 그는 욥기 23장 10절에 그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바로 그 앞에 9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른쪽에서 일하지만 오른쪽에서도 계시지 않고 내가 왼쪽에서 일하지만 왼쪽에서도 계시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는 삶이 내한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늘 10절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길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욥기 42장에 가면 욥은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연단과 시험 속에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불같은 시험 속에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의 아픔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여기에 멈추지 마시고 오늘 욥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불로 연단하는 시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더해 주시는 때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때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야곱의 자손아 너희 소멸되지 않아. 너희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출애굽기 6장 2절 5절 2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심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했대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스스로를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름 하시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6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이름을 걸고 야훼 하나님의 이 이름을 걸고 내가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저께느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편 105편 8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맹세하신 언약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천대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 사랑이, 그 신실함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하심의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실하심의 확신은, 확실한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름으로 아프고 힘들어서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현장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깨닫고 오늘 이 수협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한결같이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 사랑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 사랑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는지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거스리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조리한 삶의 연속이 있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하박국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할지라도 정금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하나님의 축복,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예비에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하여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